내일장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슬 전문가, 파트론과 SBI 핀테크 솔루션즈 두 종목 보고 계신데요.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 답보 상태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주가 상황이. 자,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접근하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파트론 같은 경우에 그동안 굉장히 좀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뭐 안테나라든지 뭐 카메라 모듈 이제 생산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사실 그 통상적으로 좀 재고 조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비수기로 들어가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작년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한 128%가량 늘어나면서 두 배 이상가량 좀 증가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올해 1분기까지도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네,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는 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고객사의 점유율 확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는 이제 1분기 출하 계획이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목표를 잡은 상황인데 전분기 대비 한 20% 늘어난 한 8천만 초반대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당히 지금 공격적인 편인데 일단 중국에서의 현재 생산 라인이 좀 차질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사 같은 이런 부품 제조 업체들이 아무래도 좀 반사익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플래그십 공급망 진입이라든지 이제 OIS에 대한 어떤 채용 확대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처음으로 이 플래그십 메인 카메라 모듈 밴더로도 진입을 했다라는 소식에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플러그십 쪽은 이제 뭐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대기업 쪽에서 많이 부품을 했던 공급을 했던 상황인데요. 최근 파트론이 이제 밴더로 좀 들어감에 따라서 이런 이제 갤럭시 22에 대한 어떤 수요에 따른 추가적인 어떤 실적 셋업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이제 올해 OIS라는 어떤 그 손떨림 보정 부품 기능이 갤럭시 A 라인까지 이제 저가 라인업까지 지금 확대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동사의 모듈 판매 단가는 기존보다는 5%에서 10% 가량 좀 상승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뭐 전장 부품이라든지 센서 쪽도 지금 사업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편인데 두 가지 다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올해 훨씬 더 좀 좋을 것으로 네,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센서류 같은 경우에는 평균 영업이익률이 이제 모듈류 대비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이익 개선도가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이 지금 활황기고 그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실적 개선 기여도는 계속해서 좀 높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3,000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짧게 네, 1,500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에 대한 개선도 높을 것이다. 13,000원까지 눈높이 높여주셨습니다. 김시윤 연구원님, 현재 보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하이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기대감으로 인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좋은 흐름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실적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는 엔터주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아무래도 3월부터 이제 BTS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의 오프라인 콘서트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3월부터는 이제 BTS가 이제 2월 반 만에 서울에서 오프라인 콘서트를 재개를 하게 되면서 그 포문을 열면서 그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오프라인 콘서트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매출이 상승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엔터사의 주력 매출원으로 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프라인 콘서트가 진행을 하게 된다면 실적적으로도 굉장히 증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번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콘서트에 더해서 온라인 콘서트도 함께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나 뭐 작년이나 뭐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금 BTS 2020년 방탄소년단 방방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콘서트인데 100만 명이 시청을 했고 약 500억 원대 매출을 나타낸 것만큼 그에 따라서 실적적으로 굉장히 크게 레벨업 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오프라인 콘서트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굿즈라든가 MD 상품들의 이제 관련 매출이 증가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팬분들이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관련 부스에서 MD나 굿즈 같은 뭐 풀리지 않는 뭐 새로운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많은 팬분들의 신금을 울리는 굿즈를 많이 판매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뭐 외부 행사라든지 관련해가지고
본격화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단 뭐 외부 행사가 본격화하게 된다면 콘서트뿐만 아니라 행사 등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하이브 같은 경우에 단점이라고 하겠다면 BTS밖에 없다라고 하겠는데 이제 BTS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라인업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산하 레이블을 통해서 뭐 새 걸그룹도 이제 론칭을 할 것으로 예고를 하고 있고요. 앨범 판매가 호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앨범 판매가 이제 연 매출 1조 원을 달성을 했고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었는데 일단 앨범 판매량에서 봤을 때 4분기 앨범 판매량만 477만 장입니다. 앨범 판매량에서 일단 BTS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낮아졌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세븐틴이나 엔하이픈 같은 그 남 아이돌들의 이제 팬덤이 증가하게 되면서 관련된 앨범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븐틴 같은 경우에는 213만 장, 엔하이픈은 130만 장의 판매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안정적인 팬덤에 따른 구조적인 실적 상승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위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뭐 콘텐츠 다각화 기대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신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주가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뭐 기존 아티스트 IP를 활용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 모델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웹툰과 웹소설 그리고 게임을 통해서 이제 실적 증가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웹툰을 한번 확인을 해서 봤는데 이제 웹툰 같은 경우에도 순위가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여지면서 그에 따른 그 실적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2분기에는 게임 사업을 론칭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NFT 사업 모델 확장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고요. 두나부와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면서 기존의 아티스트 IP를 활용해서 NFT 사업도 진출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고점 대비해서 30% 넘게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면서 박스권 라인에서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에 한번 접근해보셔도 좋지만 26,400원까지 분할적으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3만원 그리고 목표가는 30만원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에 대한 분석 들어보셨습니다. 파트론에 대한 뭐 설명까지 해서 두 분 전문가는 총 네 종목을 눈여겨보시는데요. FNF, 또 SBI, 핀테크 솔루션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유리나 캐스터 수고하셨어요.